울산지방법원은 온라인 복권 판매 권한이 없는 편의점 주인에게 복권을 무단 판매하도록 한 건물주 68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건물 소유 주인 A씨는 2017년 5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자신이 복권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선 권한이 없는 편의점 업주 B씨가 대신 불특정 다수에게 복권을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재판부는 A씨가 수년 동안 편의점 업주들에게 자신의 통장과 도장을 위탁해 복권 판매 영업에 따른 수익금 관리를 맡겨왔다고 밝혔습니다.